그넓게 흐르는 초록 줄기의 정체는 수줍은 작약. 풋풋한 솜털의 지황에 천막까지. 이곳은 거창한 약초 고장을 꿈꿉니다. 아이고, 천막 이 정도 같으면 상당히 좋죠. 건장한 능선으로 빼곡하고 시원한 들판이 넉넉한 것으로 예부터 유명한 거창. 약초에 빠진 한 농부가 있다. 작약, 생지황, 천막, 백화수호, 아침 저녁 일교차가 뚜렷하고 또 이 사마사원이 있는 그런 특정한 지역이라서 약초뿐만이 아니고 어떤 농산물도 그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곳이 거창이다. 거창하면 약초를 꿈꾸며 키우는 천막. 하늘이 내려준 신약으로 통했다. 천막은 균사 식물입니다. 이걸 버섯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약을 칠 수 없죠. 칠 수 없고 참나무나 종균, 그 종마도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그 무균 상태를 사용해야 천막 농사가 잘 되는 것인데. 수더분하게 생긴 천막, 재배만큼은 까다롭다. 종균이 자라기에 알맞은 온도 습도를 유지하는 게 관건. 식재하고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서 차광망을 씌워놓은 것인데요. 그 아래 시원한 그늘 속에 천마가 자란다. 이렇게 그 근사가 많이 이렇게 참나무를 감고 있죠. 이것들이 이 참나무 영양분을 이 자마에 공급을 해주는데. 땅속에 자라면서 고산지대를 좋아하는 천마. 그래서 가막산 자라기수도 키운다. 천마 이 정도 같으면 상당히 좋죠. 이거는 밤나무 밑에 자연화 상태로 크다 보니까 이게 밭에 재배한 거하고는 꽃대도 전혀 그 자연에 아주 가까운 정도로 이렇게 꽃대도 올라왔고. 그는 왜 약초 농사를 짓게 됐을까? 사실은 제가 20대 초중반에 그 두통 때문에 그 진통제를 2시간에 2알씩 먹어야 견딜 수 있었고 부산서 서울까지 병원을 안 가본 곳이 없다 할 정도로 다 다녀봤습니다만은 병원에 가보면 병명은 나오지 않고 그때 제 체중이 60 이상 킬로밖에 나가지 않았고 그래서 그 어떤 지인으로부터 그런 데는 천마가 좋다 하는 말씀을 듣고 천마를 구해서 먹고 두통이 완치되었습니다. 야, 그래서 이 한약도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명약이 있구나 하는 그 매력 때문에 천마 농사를 짓게 되었고요. 지황 농사도 짓는다. 약방의 감초 다음으로 약초계에선 알아준다. 찍어 말리기를 9번 하면 9중9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숙지황이 되는데. 땅속에 있는 노란 뿌리란 뜻의 지황. 이건 약초 농사는 그 농약을 절대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쇠약한 분들이 좀 더 좋아지려고 복용을 하는 이런 약재에 그 농약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이렇게 수작업을 해서 제초 작업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귀하게 키운 약초. 약으로만 먹기엔 아까우니까. 거창에선 좀 더 맛있게. 가늘고 길게 국수로 먹는다. 지금 저 약초로 할 수 있는 국수 몇 가지가 될까요? 그 뭐 약초는 한 동의보감에 나오는 건 다 만들 수 있어요. 없어서 못 파는데 뭐 귀찮은데 뭐 주문하는 거 거절하기. 좀 과격한 표현을 쓰면은 당진에서 국수 공장 하다가 망하면 망해 묵고 서울에서 있다가 그 이제 고향에 거창에 와서 국수 공장을 하게 됐는데 다 같은 국수 공장 가지고서는 경쟁이 안 돼. 그래서 그 농산물을 접목시켜서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양리성 기능을 넣기 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황, 인삼,
또 천년초 단기하고 숙지황 그런 지금 개발 단계에 있고 개발은 다 끝났고 출시 이제 소비자 그 호감도를 조사 중입니다. 숙지황은 원래 그 한약재로서는 자양강장제로 쓰는 거예요. 보혈제로. 보혈제로 쓰고 피부 몸속에서 그 의혈을 풀어준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 건 틀리는 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법제로 하게 되면은 끊게 되는데 한약 보약에는 꼭 숙지황이 들어가죠. 그럼 이제 우리가 쉽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국수를 만들면은 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게 되었죠. 맛있게 건강하게 먹을 약초를 위해 이 작물은 주인 발자국 손 듣고 자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밭 작물을 심어놓고는 자주 들여다보고 관리를 하고 이 작물들과 이 교감을 해야만 잘 자라고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드넓게 흐르는 초록 줄기의 정체는 수줍은 작약. 풋풋한 솜털의 지황에 천막까지. 이곳은 거창한 약초 고장을 꿈꿉니다. 아이고, 천막 이 정도 같으면 상당히 좋죠. 건장한 능선으로 빼곡하고 시원한 들판이 넉넉한 것으로 예부터 유명한 거창. 약초에 빠진 한 농부가 있다. 작약, 생지황, 천막, 백화수호, 아침 저녁 일교차가 뚜렷하고 또 이게 사마사원이 있는 그런 특정한 지역이라서 약초뿐만이 아니고 어떤 농산물도 그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곳이 거창이다. 거창하면 약초를 꿈꾸며 키우는 천막. 하늘이 내려준 신약으로 통했다. 천막은 중사 식물입니다. 이걸 버섯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약을 칠 수 없죠. 칠 수 없고 참나무나 종균, 그 종마도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그 무균 상태를 사용해야 천막 농사가 잘 되는 것인데. 수더분하게 생긴 천막, 재배만큼은 까다롭다. 종균이 자라기에 알맞은 온도 습도를 유지하는 게 관건. 식재하고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서 차광망을 씌워놓은 것인데요. 그 아래 시원한 그늘 속에 천마가 자란다. 이렇게 그 근사가 많이 이렇게 참나무를 감고 있죠. 이것들이 이 참나무 영양분을 이 자마에 공급을 해주는데. 땅속에 자라면서 고산지대를 좋아하는 천마. 그래서 가막산 자라기수도 키운다. 천마 이 정도 같으면 상당히 좋죠. 이거는 밤나무 밑에 자연화 상태로 크다 보니까 이게 밭에 재배한 거하고는 꽃대도 전혀 그 자연에 아주 가까운 정도로 이렇게 꽃대도 올라왔고. 그는 왜 약초 농사를 짓게 됐을까? 사실은 제가 20대 초중반에 그 두통 때문에 그 진통제를 2시간에 두 알씩 먹어야 견딜 수 있었고 부산서 서울까지 병원을 안 가본 곳이 없다 할 정도로 다 다녀봤습니다만은 병원에 가보면 병명은 나오지 않고 그때 제 체중이 60 이상 킬로밖에 나가지 않았고 그래서 그 어떤 지인으로부터 그런 데는 천마가 좋다 하는 말씀을 듣고 천마를 구해서 먹고 두통이 완치되었습니다. 야, 그래서 이 한약도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명약이 있구나 하는 그 매력 때문에 천마 농사를 짓게 되었고요. 지황 농사도 짓는다. 약방의 감초 다음으로 약초계에선 알아준다. 찍어 말리기를 9번 하면 9중9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숙지황이 되는데. 땅속에 있는 노란 뿌리란 뜻의 지황. 이건 약초 농사는 그 농약을 절대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쇠약한 분들이 좀 더 좋아지려고 복용을 하는 이런 약재에 그 농약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이렇게 수작업을 해서 제초 작업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귀하게 키운 약초. 약으로만 먹기엔 아까우니까 거창에선 좀 더 맛있게 가늘고 길게 국수로 먹는다. 지금 저 약초로 할 수 있는 국수 몇 가지나 될까요? 그 뭐 약초로 한해 동의보감에 나오는 건 다 만들 수 있어요. 없어서 못 파는데 뭐 귀찮은데 뭐 주문하는 거 거절하기. 좀 과격한 표현을 쓰면은 당진에서 국수 공장 하다가 망하고 망해 묵고 서울에서 있다가 그 이제 고향에 거창에 와서 국수 공장을 하게 됐는데 다 같은 국수 공장 가지고서는 경쟁이 안 돼. 그래서 그 농산물을 접목시켜서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양리성 기능을 넣기 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황, 인삼, 또 천년초, 단기하고 숙지황 그런 지금 개발 단계에 있고 개발은 다 끝났고 출시 이제 소비자 그 호감도를 조사 중입니다. 숙지황은 원래 그 한약재로서는 자양강장제로 쓰는 거예요. 보혈제로. 보혈제로 쓰고 피부 몸속에서 그 의열을 풀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 틀리는 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법제로 하게 되면은 끊게 되는데 보약에는 꼭 숙주황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쉽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국수를 만들면은 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게 되었죠. 맛있게 건강하게 먹을 약초를 위해 이 작물은 주인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밭 작물을 심어놓고는 자주 들여다보고 관리를 하고 이 작물들과 이 교감을 해야만 잘 자라고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